자, 오늘은 프로시저 데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저기 데모로 사용할 그 데이터는 이 NK용이라는 아저씨의 그 페이지에 있는 샘플을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된 테이블은 DB-users라는 테이블이고요. Select 눌러보면 데이터가 한 건이 나오는 것들을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오렌지처럼 Command I나 Control I를 누르시면 한 건의 결과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의 그 스크립트는 ViewDDL이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스크립트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스크립트는 사용자가 작성했을 때의 스크립트가 아니고 그 5층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보여주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하셨던 처음에 작성하셨던 스크립트랑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시저 만드실 때는 프로시저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프로시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템플릿 코드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복사해서 붙일 겁니다. 보시면은 입력 하나에 아웃이 3개인 프로시저이고, UID로 셀렉트를 검사해서 아웃 파라미터에 이렇게 3개 넣어주는 코드 샘플이거든요. 얘는 지금 프로시저로 생성하셨으니까 SQL이랑 이 아이콘이 틀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실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고 화면이 나올 거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프로시저가 이런 코드가 있는데 마지막에 문자가 5층에서는 이 문자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성하시고 눌러주셨다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꼭 제거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Execute Procedure나 아니면 더블 클릭 누르시면 됩니다. 1번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나올 거고, 이렇게 누르면 데이터 없으니까 없다고 나올 거고요. 다시 1번 누르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제인 뭐 커서 예제도 똑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예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제도 똑같이 실행 누르고 누르시면 데이터가 뭐가 있었죠? 일일이 있었네요, 일일이. 그러면 11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검색되시는 것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프로시저 탭에서 생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